안녕하세요. 라이브 레슨 70에서 찾아뵙게 된 자원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필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드에 나오시면 좋은 상황에서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많이 겪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지금 코스를 보시면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나무도 가려져 있고, 평탄치 않은 이런 라이에서 샷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스윙이 많이 급해지시기 때문에 평소와는 좀 다르게 빨리 스윙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고, 빈 스윙도 여러 번더 하면서 스윙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느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보다는 빈 스윙을 한두 번더 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루틴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실 때는 대부분 공을 정확하게 보내시려고 임팩트 때 멈춰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임팩트만 하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스윙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피니쉬가 없이 스윙을 하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경사에 있을 때 또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임팩트만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는 현상이 대부분 있으시니까요. 이럴 때는 최대한 피니쉬를 끝까지 피니쉬에 집중하셔야 스윙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스윙을 하는 느낌, 그 다음에 피니쉬에 집중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우리가 끝까지 스윙을 끝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가 웬만큼 안 좋은 경우에는요, 하체를 최대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가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좀 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체는 견고하게 잡아주고 상체 위주, 팔의 위주로 스윙을 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 평소보다는 조금 천천히 스윙을 하자. 하고자 하는 루틴을 다 완벽하게 하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임팩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피니쉬를 끝까지 해주시는 것, 스윙을 끝까지 휘둘러 주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경사지에서는 무조건 발을 좀그 자리에 두시고 하체를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상체 위주, 팔 위주로만 스윙을 해주셔야 정확한 임팩트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지켜주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윙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해주시는 느낌, 하체는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팔로만 스윙하는 느낌, 또 피니쉬까지 끝까지 휘둘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필드에서 위기의 상황이 오셨을 때 내가 최대한 그린을 공략할 수 있고, 최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필드에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주 프로였습니다.